오늘 완전 봄날씨예요. 14도까지 올라갔는데 여기는 안대 어촌마을 캠핑장입니다. 바다가 잘 보이는 2번 데크. 아휴, 죽겠다. 할인을 많이 하길래 밀키트를 하나 사왔습니다. 수제비도 들어있어서 술 한 줄 따일 것 같아요.
어제 굴 따주신 어머니들이 쉬고 계시네요. 이거 한 잔씩 드세요. 고맙습니다. 이거 드세요. 드세요. 네네. 아이고 고마워요. 컵도 아주 그냥 단단한 컵이. 아깝네. 한 번. 어제 굴 따주신 거 주인 아주머니께 좀 주셔가지고 잘 먹었어요. 밤 사이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선반이 넘어져 있었어요. 텐트를 설치하고 갈 거니까 여기랑 이쪽에 가이라인을 좀 더 보강을 해야겠어요. 이 바닥에 스커트도 돌로 다 막아놨는데 바람 세서 다 빠졌네요. 진짜 아무도 없고 조용합니다. 얘는 20m인데 어쨌든 부피가 크니까 손이 잘 안 가서 코비아 거를 하나 더 구매했어요. 이 10m인데 작아서 항상 그 캠핑 가방에 넣어두고 언제나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가끔 이렇게 조금 릴선을 길이가 짧을 것 같은데 얘를 같이 추가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름을 가득 채우고 오늘은 친구 3명이 퇴근하고 놀러 오기로 해서 매트를 깔았습니다. 4명이서 자긴 무리일 것 같아서 저는 차에서 자려고요. 캠핑을 안 해본 친구들인데 출공까지 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차에서 자려고 해요. 말라코프스키 500이라서 따뜻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자도 리얼트리로 4개를 깔았습니다. 엄청 혼자 있을 때 넓었는데 이렇게 4개나 깔고 나니까 좀 좁은 느낌도 있네요. 캠핑에는 이거만한 게 없죠. 친구들이 올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저는 이제 혼자 밥을 먼저 먹어봐야겠네요. 근데 이거 까고 나니까 소고기는 별도 구매네요. 완전 속았다. 채소를 손질해서 오니까 양이 은근 되게 많네요. 고기 없이 한번 먹어봐야죠. 그래도 냄새는 그럴싸한데요. 버섯을 고기라고 생각하고 엄청 먹음직스럽네요. 이것도 야채밖에 없지만 칠리 소스는 찍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버섯도 식감이 좋아서 고기다라고 생각하면 고기 같을 거예요.
소주가 생각나네요. 아 근데 이게 고기가 없어도 진짜 그냥 엄청 맛있네요. 샤브샤브 캠핑 요리도 이렇게 편한 걸 그동안 왜 안 해 먹었을까요? 칼국수의 타임입니다. 아 어제는 이거를 그냥 넣고 끓여버려가지고 조심해야죠. 친구들이 오려면 아직 한참 남아서 못 참겠어요. 맥주 한잔 해야지. 아, 이 오징어 시불 예전에 참 많이 먹었는데. 라타구에 촘촘한 망을 하나 깔아가지고 장작하고 플랫을 좀 섞어서 쓸 거예요. 플랫을 쓰면 처음에 불도 잘 붙고 장작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서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이쁘게 세워서 놨었는데 그러면 여기 끝에 불이 붙으면서 여기 색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옆으로 모아놓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제 친구들이 올 때가 다 돼서 오면 바로 먹을 수 있게 만두탕을 하려고 해요. 육수를 바로 낼 수 있게 소고기 양념한 거를 가져왔어요. 다시다도 좀 넣어주고 참치액을 여기다 담아왔는데 이거 조금씩 넣으면서 간을 좀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다진 마늘 이렇게 나와서 편하더라고요. 한 스푼 정도 넣으면 되겠죠. 저 멀리 보이는데 아마 친구들인 것 같아요. 아이고 고생 많았어. 아이고야. 아, 추워 추워 추워. 와우. 해가 왔어. 대방어. 9만 원짜리는 처음 잡은다. 이거 손 나오는 거 그런 거 찍은 거예요. 멀리 손 나고 고생 많았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리 어쨌거나 좋은 자리 마련. 시골 사는 친구 우리. 그거 뭐야? 비싼 술이야? 응. 70이니까. 멕시코에서 직접 가지고 온 데킬라입니다. 아유. 10만 원입니다. 어유. 아주 오늘 비싼 거 많이 먹네.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이 방 얼마짜리라고? 9만 원. 9만 원. 어. 이런 거 있으면은 미리베르치 그랬어. 이야기 좀 하게. 뭐고 사는지 이야기 좀 하게. 내가 지금 사는 거 보여주고 있잖아. 얼마 맛있다. 깜짝 놀랐네. 그러네. 아, 그 정도 우리가 그때 먹은 방어가 색깔이 되게 붉으스름했어. 방어라고 해서 몸 전체가 어쨌거나 맛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야, 만두 일본물이 되는 거. 어? 나도 만두 있는데. 그래? 만두 줄까? 뭔가 안 보인다. 어, 이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 나도 줘, 나도. 나도 줘, 비싼 줄. 야, 안 넣어. 나온다, 나온다. 데킬라 이렇게 투명한 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뭔데? 블랑코라고 하는 거, 블랑코. 아,
새끼 또 저 새끼도 잘 맞잖아. 넌 그것도 모르면서 그거 샀니? 그니까 바보야. 바보야. 이것도 몰랐어? 오늘 치팅데이 잘 없고 있더라고. 이거 뭐 면세점 덜 면세점이 마냥 안 했어. 저 이게 수라미처럼 괜찮아. 어떻게 이거를 야 이거 빨리 한 점씩 하고 좀 치우자. 나 먹으니까 하나. 호스트 먹어. 호스트 먹어. 약간 이거 아 두 개 남았어. 하나씩 집으면 되겠다. 알았어. 화로도 이거 좀 좋은 거 아니야? 브랜드는 잘 모르겠지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붓고 나 토치도 있는데 줘? 아니야 됐어. 이게 테스 됐어. 여기 이런 데도 해줘. 이런 데도 두루두루 해야 되는구나. 역시 이게 한 숟가락으로 하면 못하네. 아니야 그 뒤로 살짝 빼야 돼. 아니 뒤로 이거를 줘봐. 됐어. 고마워. 됐어. 다 있다. 됐어. 끝. 된 거야. 이제 가서 자면 이제 들어가. 자면 되니 되는 거. 끝났어. 죽으면 되는 거. 되게 간단해. 카메라가 한 명 있어야 기록이 남는 거잖아. 아 그때 자료 있어? 다 있지. 천천히 마셔. 약간 좀 이렇게 조금만 넣고 한번. 이거 세. 입에 쏴 한번 돌려봐. 아 근데 도수치고는 되게 부드러워. 배를 어쨌거나 먹을 거면 먹지 말고.